우리가 늘 똑바라지 해주니까 한마디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충격을 한번 주자. 고소와이 첫 찍이네. 여기래? 여기래? 오. 맨날 어디를 그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오. 아 좋아. 돈이 잃어버리면 진짜 법정에 체인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괜히 위치가 주는 반포대교 고속터미널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 위치가 주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 위치가 주는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 63빌딩 하면 뭐가 생각나? 여의도. 아 그래? 놀이공원 하면 뭐가 생각나? 롯데월드.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 여의도 하면 느낌이 딱 어때? 아이씨 잘못 들었다. 와 아이 아하. 아이디어. 놀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 촬영을 핑계 삼아서 놀러 가는 거 같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어디야 촬영지가? 가평. 가평이지. 느낌이 어때? 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 알겠다 알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되네? 하고 이렇게 선 넘는 거 알지? 옛날에 어렸을 때도 엄마가 컴퓨터 30분만 하고 꺼 했는데 30분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꺼야지. 까먹었나 보다 이러고 한 더 하잖아. 더 하다 걸리면은 엄마가 너 15분째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러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2판 4판 충격요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늘 똑바라지 해주니까 한마디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충격을 한번 주자. 근데 어떡해? 우리가 충격을 줘도 돼? 줘야지. 어떡해. 우리도 노는 거야. 걔 미친 듯이 노는 거야. 아 우리까지 놀면 어떡해. 노래 틀어. 우리까지 놀면 어떡하냐. 우리도 이제 책임감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 맨날 우리 쫄쫄 굶고 다니고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다니는데 본인들 뭐 비숫가루 다 먹을 거 다 먹고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그래 어차피 이왕에 가평으로 가는 거 놀자. 우리도 우리만 갖고 왔어? 갖고 오라 했지. 챙겨놓긴 했는데 잘했어. 어 나도 스노클링 가져. 네. 수영복 가져왔어? 아 수영복 없어. 아 진짜 분위기 다 깨네 그냥. 이렇게 해서 충격을 한번 줘야 돼. 우린 너네한테 맡긴 거지. 손뼉도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건데 계속 이러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잖아. 뭔 느낌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지? 몰라. 뭔 말인지 알지? 몰라. 좋아. 아파트. 우리가 분명히 가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오늘만큼은 진짜 은폐은폐 확실히 해서 차가 은폐은폐가 안 되는 차이긴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러 가진 않는다. 뭔 말인지 알지? 아 몰라. 받았어? 진영님이야? 어. 아 저희요? 그냥 안 가려고요 저희. 그냥 안 갈래요. 아 안 가요. 아 그냥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잘했어. 그냥 얘기해야지. 욕 박아버려야지 그냥. 우리는 합당한 이유로 충격요법을 하는 거니까 팀장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라 생각해. 근데 진짜 좀 당황하긴 하셨어.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일 거의 한량으로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오늘 조금 날씨 이상해. 좋은데 안 좋아. 나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치 뭔 말인지 알지. 아우 씨. 어 시원하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네. 고소와이 첫 찍이네. 다라이 레드네. 다라이 레드? 응 다라이 색깔. 다라이 색깔. 아 날씨 근데 너무 좋다. 다들 어디 가실까? 부럽다. 우리도 놀러 가잖아 지금. 텐션 왜 이렇게 떨어졌어? 가다가 분위기도 낼 겸 휴게소 음식 한창 사 먹어야지. 당연하지. 솔떡솔떡. 일감자. 우! 오징어. 아 왜? 그건 좀 맥반석 오징어 얼마 맛있는데. 호두 과자. 오! 아, 커피 마셔. 졸지 마. 어? 그런 거 없어? 없네. 찐빵 7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고 옛날 찐빵 두 개 할까? 찐데 7분 정도 소요. 월빵 처음 드신 거예요? 네. 안녕.
맛있어? 맛있어?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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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맛있을까? 한국에서 먹는 건 왜 맛있을까? 그게 글루틴 성분이 없다고 하죠. 원래 글루틴이 맛있는 거 아니야? 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네. 그 말이 돼요? 아니, 걔 운전 못할 텐데. 어떡해요? 찾아야지. 어디세요, 혹시 근데? 혹시 여기 청평 가는 길 휴게소세요? 여기래? 여기래? 오! 여기 옆에 이디아라는데? 거짓말. 잠시만요. 오이씨, 뭐야? 이거 뭐야? 네? 저기 있다. 네. 아니 왜 자꾸 뭔 일을 놓치시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그거? 아니요. 왜 숨기세요? 뭐예요? 하요? 주세요. 네, 주세요, 주세요. 아니 근데 맨날 어디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따라온 거 아닌데. 저희 차 좀 태워주세요. 이건 뭐예요? 원래 뭐 드시고 계세요? 차 좀 태워주세요. 잃어버리셨어요? 네. 차 잘못 태웠어요. 딱 여기서 만나니 어떡해? 그니까. 아, 우리 먹던 찐빵 가져갔어. 가져갔어? 그거 가져갔다고? 안 먹은 척 하면서 가져갔어. 어쩐지 계속 아까부터 찐빵만 보더라. 아니 사람이 왔는데 계속 눈은 비닐봉투에가 있더라고. 아, 우리 물놀이 가야 되는데. 씨. 아니 지금 해 다지게 생겼어. 빨리 하자. 보니도 찾아야 돼 일단. 아이, 보니가 또 도망갔어. 아, 애가 자꾸 도망가는 이유가 뭐지? 아, 행동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강아지가 자꾸 책상 밑에 숨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 빠다댄스랑 같이 있기만 하면 도망을 가네. 어, 얘네들 좀 웃긴 게 자동차에 안녕하세요. 아, 실례했습니다. 어우, 여기 왜 있냐 근데 우리 놀자 시간이. 그러니까 맨날 폭탄을 잃어버려 폭탄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같이 찾아줘야 돼. 놀자 우리도. 계곡 가자. 놀아자. 어. 지나시 물놀이야 가자. 물놀이야 가자. 우리 찾았겠지? 그치 바로 여긴데? Let's go. 우리야. 지옥 가는 길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 뭐야? 이거야. 아이씨. 선택하신 목적지는 우와. 쩔쩔쩔. 그냥 시냇물 아니야? 여기 뭘 볼 게 있다고. 오, 신발 예쁘다. 알았어. 잘 어울린다. 이 정도 수심이세? 와 진짜 느낌 이상해. 어디 한번 해보시지? 못할 줄 알고? 여름이야, 여름. 오! 아! 상호님 전화 왔어. 네, 상호님. 저희, 계곡이요. 네? 도망갔대. 또 도망갔다고? 어. 어떡해요, 찾아야지. 혹시 또 저희 근방에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뭐야 진짜 들리는데? 옆에 있어. 그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바로 옆인 거. 아 이거가 보다. 바로 옆에 있었어. 본인 어디 갔어요? 본인은 또 어디 갔어요? 혹시 물놀이 하셨어요? 재밌는데.
텐데. 재미 있다고요? 문희는 어디 갔어요? 그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다 얕던데. 문희를 찾으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차가 지기 전에 찾아야 돼서. 문희 자꾸 왜 도망가는 거예요? 문희가 아니 문희가 도망가요. 문희야. GPS 좀 달아주세요. 차네. 야호. 우와. 근데 제 추리 맞을 건 기억나시죠? 모니가 춤추는 거에 박자 맞았다고. 한번 제가 또 추론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뭐라 했죠? 동물들은 무리 지어 산다 했지.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계속 찾아보고. 네네. 네. 모두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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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가 또 없어졌네. 어떡해? 아니 이대로 가도 돼? 일단은 맡기고 가야지 뭐. 우리도 이거 빨리 반납하고 회사로 가야지. 아니 왜 자꾸 없어지는 거지? 계속 이렇게 없어지다가 문이 잃어버리면 진짜 법정에 책임까지 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늦을 일이 아니야. 어디로 갔을까? 어두컴컴한 데다가 아무것도. 우리도 지금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가 않네. 저녁 뭐 먹지? 야 이봐 지금 그게 중요해? 어? 아 깜깜해가지고 하도 안 보였네 지금. 미래 같네. 우리 미래 같다야. 근데 모니는 못냉성 사람이라 이 어둠에 익숙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나이다. 비빔국수 먹자. 비빔국수. 아니야 뭐가 너무 과냐 조금. 고기를 같이 얹어가지고. 넌 지금 밥이 너무 과냐고. 맛있어. 아 뜨거워요? 네. 아이디어.